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수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리 2021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자, 이런 내용으로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한번 힘차게 한 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연한 이제 가을 날씨입니다. 그죠? 좀 선선하고요. 아침과 이제 낮 기온의 기온차는 심하긴 한데요. 그래도요, 날씨가 이제 가로수에서 보면요. 이제 쭉 가로수 나뭇잎들이 좀 끝에는 좀 붉긋붉긋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느 순간이면 이제 좀 며칠 지나면요. 낙엽들이 붉긋붉긋해질 거고 또 낙엽들이 떨어지겠죠. 앙상한 가지에 또 첫눈도 내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절은 참 잘 갑니다. 여름인가 싶더니 또 가을이 됐고요. 또 가을인가 싶으면 또 겨울이 옵니다. 이렇게 또 세월이 작년, 사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코로나19가 발발해서요. 사실 지금 한 1년 9개월 정도를 상당히 좀 고통 속에 전 국민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저 바로 끝날 거다, 이제 조금만 참아보자, 힘내보자 했던 것이 1년하고도 9개월, 이제 2년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더 끝은 나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또 세계 이제 각 정부가요, 이제 많은 돈들을 풀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그래서 돈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로 인한 어떤 부동산의 어떤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또 빈부격차, 그리고 주식시장도요, 미국의 3대 지수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 증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3,000포인트를 돌파했으니까요. 자,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자, 왜 그럴까요? 왜? 주식이라는 건요, 사실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기대, 또 그 회사의 어떤 그 이 수익성 뭐 그런 걸 좀 보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올랐던 주가들은요, 되게 주식시장들은 전 세계가 글로벌 시장이 그저 유동성에 의해서만 그냥 한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7, 8월 달에 잠시 급한 조정을 줬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그죠? 한 달 반 정도에서 두 달 가까이 크나큰 조정을 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요, 7, 8월 달은 우리가 지금 소위 이제 좀 쉬고 있는 거죠. 예, 세상 말로 좀 손가락 빨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빨리 반등을 준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매의 장사 없대요. 그리고 주식 빠지는 데는 장사 없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죠. 물론 이제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또 시장 자체가요, 또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대출 규제라든가 뭐 하다못해 그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도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 결국에는 또 금통위에서 우리 저기 그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올렸죠. 0.5%에서 0.25%,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0.75%로 올렸습니다. 어쨌든 중립금리라고 그래서 더 이상은 올려서는 안 되는 퍼센트가 1.25에서 1.5 정도 되니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는 있다라고 보시고, 급격하게 우리가 또 기준금리를요, 중립금리를 또 초과하거나 또 그 위치까지 가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어쨌든 여러 가지 주식하면서 알아야 될 어떤 기초적인 경제 상식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써놨죠. 타이틀을 나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듯이, 개인에서 좀 탈피해서 그래도 좀 안정대, 좀 안전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그래야 또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죠? 주가가 잘못돼서 크나큰 어떤 이런 그 2008년이나 그리고 IMF 같은 그런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리먼 사태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래도 마음은 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멀쩡한 회사는. 어쨌든 조금 더 힘을 내 보십시오. 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많이 그죠. 행동 규제, 예, 제약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주가라도 좀 시원시원하게 잘 가다가 최근에 잠깐 멈췄다라는 거. 자, 원래 저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대개 1년 중에 9월 달은요, 잠깐 주춤하죠. 그들이 휴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지점이기도 하고요. 예. 자, 그러다 보면 또 연말이 다가올수록 주가는 또 예, 산타랠리라고 그래서 주가가 또 크게 갑니다. 주가는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인지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오늘 강의도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자, 조중용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초급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초급 포인트. 자, 제가 드리는 강의는요, 똑같습니다. 에리디아 2042라고 해서, 예, 에리디아, 그리고 에레디조 2042 이렇게 좀 강의를 드리죠. 자, 바로 그냥 군더더기 없이요. 바로 인터벌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지난주에요. 자, 이 종목을 하다가 멈췄죠. 자, 저쪽 왼쪽 상단에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태경 BK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태경 BK라고. 자,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차트, 예,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그죠. 예, 갑자기 예, 거리랑 동반해서요 이렇게 확 튀어 올라오는 예,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뭔지는 모르지만요 선이 하나 오다가 그죠 여기 시가 부분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회색선 화살표가 표시가 됩니다. 이쪽으로 좀 기나긴 횡보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기간 조정 이렇게 얘기하죠. 예, 기간 조정 후에 거래량은 당연히 없었죠.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이 분출하면서요. 긴 장대 양봉을 만드는데 이와 같은 여러분들 보시는 어떤 표시는요. 이거를 저는요. 초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포인트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포인트 위에요. 점선이 하나 따라 붙어서 이쪽에 와서 이쪽에 지금 표시가 되는 건요. 이게 초크 포인트가 발생한 종가로부터 여기가 종가거든요. 예, 종가로부터 여기가 7% 부근에다가 제가 점선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7% 중요한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7%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또 중요하겠죠. 가만히 있다가 이쪽부터 꾸준하게 오다가 이 캔들이 발생할 때는요. 반드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요. 종가가 7% 이상이 돼야 되고요. 고가가 14%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0%로부터 밑으로 빠질 수도 있죠. 시가가 발생하고 저가가 발생하면요. 시가는 사라지고 저가가, 예, 저가가 시가가 되더라. 저가가. 자, 그런데 잡아주는 퍼센트는요. 3% 정도 되겠죠. 3%. 그리고 직전 날로부터 이 날에 시가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생하느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 이내에 만나줘야 된다라는 거죠. 시가가 예, 그렇게 발생할 때 저는요, 이 부분을 초크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지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이날 발생했던 이 종목, 예, 이 종목이 과연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 예, 어떤 모습을 분봉에서는 보여줬느냐라는 거죠. 분봉, 예, 분봉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더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나갔어요. 아침에 시작해서 장 끝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났으면 이게 대개는 이제 상한가 한가 제한폭이 30%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가가 7% 그리고 고가가 14%가 만들어지는 이 캔들 안에서 과연 분봉에서 어떤 신호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그래서 각각의 날마다 어떤 신호는 있겠죠. 그죠? 각각의 날마다.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날이 있고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 날이 있겠죠. 그래서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 날보다 매수를 해야 될 날은요. 극히 적습니다. 그죠? 종목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2천여 개 종목 중에 정말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뭔가를 우리가 좀 잘 찾아봐서 사실 기나긴 이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오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 논게 바로 LED조 매매인데요. 이걸 제가 판도라 상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요. 가만히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와 같은 장대 양봉과 큰 거래량을 4,200만 주라고 하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시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누군가가, 누군가가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하나의 좀 차트를 좀 만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하면서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된다? 밖으로 나와야 된다. 대중과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이 LED조 매매가 되겠죠. 자, 이 날을요. 이 날을 날짜로 보시면요. 7월 26일 월요일이 되겠고요. 여기 퍼센트 보면요. 0.69에서 시작해서요. 바로 저점이 0.69%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저점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27.95%까지 갔다가 자, 마감은 이제 종가는 22%에 마감이 됐죠. 그렇죠. 거래량은 4,200만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을 보면요. 이게 억이니까요. 10억, 100억, 1000억, 2,800억, 2,800억입니다. 2,800억. 예. 엄청난 거죠. 그죠? 네. 2,800억. 네. 2,8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동반해서 이렇게 만든 이 날에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개인 투자자가 내가 큰 돈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종잣돈을 가지고 매매하는데 자, 어쨌든 일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일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스마트폰이 아닌 저는 PC 매매를 추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권해 드리고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HTS를 여러분들 PC에다가 열어놓고서요. 모니터는 최소한 두 대 정도 듀얼로 연결해 놓고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투잡이잖아요. 내가 직장이 있든 자영업을 하든 그러면서 여가로 그렇죠? 예, 주식은요. 사실 아마추어는 아니거든요. 프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프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고요. 아마추어는 조기 축구회처럼요. 그냥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뜻 마음이 맞는 그 취미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구나 축구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프로 선수는요, 정말 목숨을 바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도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익힌다면 이게 나중에 노후가 됐든 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이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거보다 좋은 건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가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길게 좀 펼쳐졌고요. 네, 펼쳐졌고요. 차근차근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저쪽에도요, 뭔가 하나가 발생을 하죠. 자, 2021년 1월 25일 날, 여기도 0.88에 0.77, 19%까지 갔었던 1월 25일이 되겠고요. 여기는 7월 26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한번 차트를 크게 좀 이렇게 띄워놨고요. 자, 이거를 좀 한번 보시자고요. 다시 한번요. 자, 제가요, 캔들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영역 채우기, 영역 빼기라고 그래서요. 이 캔들에 물을 뺐다 넣었다를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물을 빼놓은 거죠. 그래서 두 번의 이제 날짜를 한번 보시는 거죠. 7월 26일과 저쪽이 1월 달. 자, 보실게요. 이건 지금 며칠이냐면요. 7월 26일이 되겠습니다. 7월 26일. 그리고요, 이쪽 부분은요. 날짜가 1월 25일이 되겠죠. 자, 사랑하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이 선은 바로 포인트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중심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건 바로 헌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얘는 포크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 날에 포크가 들어오지 않을 때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캔들 안에 포크가 들어있으면 예, 이거는 들어온 거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날과 이날은 하나의 캔들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포크 매매라고 합니다. 포크,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사케다 전법의 적산병, 흑산병, 즉 적산병, 바닥에서 연이어서 양봉이 3개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고점 부분에서 단기 고점에서 음봉이 연이어서 3일 동안 발생하면 흑산병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바로 포크는 이렇게 연이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날 당일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 이 종목을요. 우선 이렇게 보자고요. 대주주 지분이죠. 20%라고 그랬어요. 이하가 되면은 일단 조심해야 되겠죠. 예. 짧게 방망이를 잡고요. 짧게 우리가 예, 매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 돼야 됩니다. 20% 이하가 되는 종목은요. 아무래도 변동성도 강하고요. 곧이어 실제 장부라든가 영업이익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주저앉겠죠. 자, 대주주 지분 47%의 두 번째는요. 영업이익이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흑자여야만 된다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직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늘었냐 줄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흑자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적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차트가 멀쩡하면은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거래량에 의해서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흑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자, 세 번째 밑에 보면요. 부채 비율이 41%, 890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뭐래요? 부채 비율은요. 150%라고 그랬어요. 150% 이하여야 되고요. 유보율은요. 뭐라고요? 1000%입니다. 1000%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씀 이거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잘 모르시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매매하시면 괜찮다. 자, 상단에 보면요. 아까 스냅샷에서, 그죠? 네, 스냅샷에서요. 이쪽에 이제 재무제표로 들어온 겁니다. 재무제표로 들어온 거죠. 예, 재무제표로 들어오면은 밑으로 스크롤바를 살짝 내리면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와 같이 안정성 지표라고 돼 있어요. 안정성 지표. 물론 부채 비율, 유보율이 중요하지만 우선시하는 것은 이것을 우선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이 있는데 유동 비율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보다 두 배수는 많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단기적으로 취급받을 때는요, 일단은 어쨌든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이 자, 똑같아도 되고요. 어쨌든 더 유동 비율이 조금이라도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요, 현격하게 많을 때는 이거는 극히 정상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짧게 뭐 어떤 그 단기적인 매매도 가능하겠지만 수익이나 중기나 장기로도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날그날의 변동성에 그렇게 좌우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목표가를 설정할 때 과연 이 종목이 목표가가 얼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는요.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BPS를 기준으로 삼는 거라고 그랬어요. BPS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청산가치라고 그랬어요. 청산가치. 예, 청산가치인데 예, 4,958원을 일단 두 번 더하는 겁니다. 예, 두 번. 저거를, 예, 4,958원을요,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요, 9,91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요, 목표가는 8,750원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시고, 왜 8,750원이냐, 그것은요,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4,958, 이거를요, 더하면
916원이 나오는데, 자, 호가 주문창으로 보면요. 자, 5,000원부터 10,000원 이하는요, 10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가 될까요? 9,910원이 되겠죠. 9,915원이라는 게요, 예,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시가가, 예, 시가가 9,910원이라고 하는 그 9,910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0원에 얘가 시가를 만든다. 이 이야기는 지금 분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봉 매매를 할 때 아시겠죠? 자, 일봉에서 일단은요. 일봉에서 캔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8,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만들어질 수 있으나 이 안에 발생하는 캔들 중에요. 분봉에서 반드시 자, 다시 나오죠. LED조 신호 녹색 화살표 나올 때 이 시가 자체가 9,910원을 돌파해버리면 일단은 매매를 멈춰야 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어쨌든 저 중기적으로 볼 때는 8,750원이고요. 그리고 내가 LED조 매매를 시행할 때는 9,910원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요. 예, 이 종목, 바로 태경 BK라는 종목을요, 우선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1월 25일입니다. 다시 갑니다. 이날 1월 25일 이 자리, 저때 만났던 부근, 이때 만났던, 그리고 또 여기 훨씬 거래량이 크죠, 그죠? 가격도 이때는요, 약했죠. 4,000원대에 여기는 시가가 5,700원대, 그리고 종가가 7,000원대, 아까 얘기했죠. 8,250원이 목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어쨌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죠, 9,000원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쪽부터 한번 계산을 좀 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쪽부터 한번 계산을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 자, 다시 한번 갈게요. BPS가 4,958원입니다. 그러면 9,910원 또는 8,750원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빨간색으로 펼쳐져 있는 8,250원은 중기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단기로 단타를 할 때는 바로 그 금액, 바로 9,910원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저쪽부터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태경 BK가 1월 25일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캔들을 이렇게 차트를 보면요. 가만히 있다가 저렇게 한 번씩 빵빵빵 튀어 오르죠. 자, 저랬을 때 전날에, 이거는 저기 그 PPT가 깨진 게 아니고요. 저게 LED조 2042, LED조라는 말입니다. LED조 2042 태경 BK 1월 25일 월요일 분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보실게요. 아침에요. 요렇게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캔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우리는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분명히 제가 이 차트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괜찮았어요. 그죠? 흑자였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유불 괜찮았고요. 재무제표 들어가서 여러분들 안정성 지표 분명히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PS를 봤을 때, 예, 아직 이 종목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대라면 아까 1월달, 그렇죠? 요게 지금 나타나는요. 1월달, 이때 발생해서 내가 좀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잠깐 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내가 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 종목을, 그죠? 내가 확인을 했으면 일단 매매까지, 그죠? 목표가 8,250원까지는요. 그냥 들고 갈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꽤, 그죠? 수익이 나겠죠. 물론 기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면 저쪽 예를 들어서 4,000원대에서 8,000원대라고 그러면요. 거의 더블입니다. 그죠? 그래서 1억을 들어가서 한 1년 내외에 약 한 2억도 만들 수 있는 게 주식인데, 그걸 우리는 우량주라고 그러죠. 우량주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고, 회사가 어쨌든 장부 자체, 재무제표 자체가요, 일단 멀쩡해야 된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법의 매매 방법 LED조는 그저 내가 사서 끝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부분까지 자 7월 26일과 1월 25일 그저 아침에 내가 어떻게 장중에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1월 25일 이와 같이 이제 녹색 화살표가 발생하면서 분봉이 이렇게 신호가 오면요. 바로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매수를 아셨죠? 예, 매수를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좀 분할 매수겠죠. 그죠?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예. 그죠? 분할로 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주식이라는 건요. 물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개 주식은 바로 떨어졌다가 올라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고저종이라고 그래요. 시고저종. 시고저종이고요. 그다음에 시저고종이 찍으죠. 아셨죠? 그래서 양봉은 시작해서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끝나는 게 우리는 양봉인데 대개는 시작해서 밑으로 살짝 밀렸다가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예를 들어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100 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200, 더 떨어지면 400. 이와 같이 매매를 해서 가만히 두시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겠죠. 자, 지금 이 종목은요. 어쨌든요. 자, 매매를 한 겁니다. 샀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보면요. 이걸 1, 이걸 2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 부분을 잘 보시면요. 자, 이게 0이고요. 예, 0%로부터 시작해서요. 이 노란색 이 표시되는 이 부위가 이 바로 녹색 화살표 나오는 신호의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대략 퍼센트는요. 3%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매매를 언제 하느냐. 이날 꼬리때나 아니면 둘째 날 다시 한번 이걸 깨끗하게 삭제하고요. 대개 이때 매매를 하겠죠. 자, 이때 매매를 하겠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요. 이 차트는 제가 2분봉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신호 나오면요. 이때 매매를 하겠죠. 그러면 이쯤에서요. 이렇게 보실까요? 자, 한 3%대 내지는 4%대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내가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4%대인데 내가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요. 여기다가 정확하게 7%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1%가 되는 거고요. 3%다라고 하면요. 10%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가자 그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으시고요. 자, 어쨌든 윗꼬리 달아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7%, 14%, 0%다 그러면요. 이쪽에서 일단 신호는 포착이 되겠죠. 신호는 여기서 받는 거고요. 이 윗꼬리에서 일단 밑으로 밀리기 전엔 여기서 우리는요. 일단 매도, 그러니까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이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요. 이 자리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야? 답답하죠, 그죠? 그러면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마술 같은 얘기니까.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갑자기 딱 멈춰버립니다. 그죠? 자, 일단 녹색 화살표 나오고 두 번째 녹색 화살표 나오고 쭉 올라가서 여기서 멈추는데요.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10%입니다. 10%. 10%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I 발동,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동적 변동성은, 그죠? 동적 변동성은 3% 오르거나 내리면 2분간 거래 정지고요. 정적 변동성은 이제 7%, 10%죠. 예, 10%가 예, 오르거나 내리면요. 일단 2분간 거래 정지 단일가 매매로 매매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3%대 만났다 그러면요. 이때 팔던가 아니면요. 내가 4%대 만났다 그러면요. 정적에서 풀리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0%로부터 이게 3%고요. 그리고 이게 7%고 이게 10%고요. 그리고 이게 14%를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요. 이 노란 색선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갔겠죠. 못 들어갔어요? 이때 또 매수 들어갔기. 이게 2분이니까 2분이면요. 그냥 천천히 매매하셔도 매수가 가능한 시간이에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요.
바로 여기에 보면요. 10%가 올라가는 거죠. 시가로부터 10%. 그래서 정적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캔들 보이십니까? 이때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이때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원, 투고요. 자, 여기서 좀 특이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쪽 요 캔들이 보이십니까? 자, 한번 크게 화면을 볼게요.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녹색 화살표 나오고, 그렇죠? 자,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판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또 잠깐 전화를 받느냐고 좀, 못 봤어요. 그죠? 예, 팔아야 되는데 못 봤어요.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오면요. 절대적으로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특이한 게 뭐냐면 캔들이 비슷한데요. 요거는 14%죠. 예? 이 자리가 14%인데 기억을 하십시오. 14% 다시 깨끗하게 좀 그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0으로부터 3이고요. 그리고 얘가 7%고요. 얘는요. 10%입니다. 그리고 얘가 14%. 그러니까 이날 이 캔들은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종가가 7%에 고가가 14%까지는 만들어주는데 웃긴 건 뭐냐면요. 사실은 위에까지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개 종목 중에서 100개 중에서 한두 개만 정확하게 14%를 만들고 빠지긴 합니다만 대개는 자 100개 종목의 98개는요. 14% 이상을 치고 올라가죠. 그럼 제 기준은 뭐냐? 100개 중에 2개가 14% 치고 내려오면 그게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7% 작은 돈 아니니까 7%든 그 안에든 여러분들이요. 편안한 매매를 하고 빠지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항상 주식은요. 아침에 활발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렇게 매매를 했던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요. 7월 26일 월요일 날은 어떤 일을 벌였는지 7월 26일 월요일 바로 LED조 2042 바로 이 종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요. 일단 신호가 이렇게 좀 발생을 했죠. 그죠? 시작해서 이쪽에서는 신호가 나오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캔들이 아닙니다. 원하는 캔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호가 안 나온 거죠. 한번 기다렸다가 이 그림이 나오면서 바로 매수를 알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죠. 아까 얘기했죠. 이 종목은요. 그냥 가만히 둬도요. 8,250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까지는 가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리고 9,000원대까지는 일단은 시가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시가 부분이에요. 시가.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나오는 이 시가 부분에 아까 9,910원인가요? 그 금액이 부딪히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9,920원의 시가를 형성했다. 그러면 아무리 주가가 열심히 잘 이쁘게 가더라도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일단은 매수를 했겠죠. 그죠? 자, 매수를 한 겁니다. 자, 그러고서 주가가요. 여기서 바로 또 멈춰버리죠. 자, 0%입니다. 얘가 3%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7%입니다. 이 녹색은요. 노란색이죠. 예. 녹색 화살표에 발생했던 이 황금색 선이 즉 7%, 그러니까 0으로부터 이 7% 권역 안에서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은요, 바로 7%부터 우에 7%를 더해주면요, 이거는 14%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이 그림이 발생하면 바로 10% 찍고 내려오더라도요, 결국에는 14%를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가만히 있다가 전날은요 없었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죠? 예, 거래량이 없고요. 캔들도 그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죠. 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며칠을 또 조용히 또 흘러가기도 해요. 자 보실게요. 여기서 매매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퍼센트가 대개 한 6% 0으로부터요. 7% 몇이니까 한 6%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6%대면요. 여기다가 뭐를 더하라고요? 7%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13%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7%대 만났다, 7%에 만났어. 그러면 7%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목표가는 14%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익을 취할 수 있는 퍼센트는요, 7%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7%면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2천만 원 내가 매수를 들어갔으면요, 7%면 2천만 원에 7% 계산해 볼까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수익답게 내보지 않아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1천만 원에 70만 원이죠. 7%면. 그러니까 70만 원을 두 번 더 하면요. 7, 24, 140만 원이 되는 거죠. 한 달 장이 20일이 열리는데 요거요. 며칠? 그렇죠? 그냥 5일만 그냥 잘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그렇게 힘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아까 보셨던 그죠? 1월 달과 지금 최근에 보셨던 이 7월 달에 갑자기 딱 한 번씩만 얘네들이요. 거리랑 동반돼서 캔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2천여 개 종목들이 그저 계속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개월에 한 번씩 갑자기 툭툭 그러죠. 갑자기 비 오는 날 갑자기 그죠.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거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요. 다른 표현으로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들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날 이날 갑자기 하나 둘 셋 야 우리 모여서 이날 자 전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 종목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시작할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런 공지 나가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차트를 이렇게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뭔가 이 차티스트라고 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주체가 있겠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개인은 아니라는 사실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포함되어 있는 대중과 함께해서는 이 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기준 잡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스스로 해보란 말입니다. 뭐 좋은 거 없어? 문자 주시나요? 자, 이거요. 가끔 제 휴대폰, 여러분들 스마트폰, 여러분들 휴대폰, 그죠? 핸드폰, 자, 날라옵니다. 문자가. 어떤 종목, 무슨 테마주,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죠?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 이 종목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막 문자를 보내죠. 그런 꽃 판다고 그러는 거죠. 꽃 파는. 그러니까 어떤 세력들이 또 하나 찌라시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는데 예전에는요, 저런 짓을 하다가요, 검찰에서 조사 들어가서 싹 잡아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절대 그런 잡혀갔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물론 그 문자를 보내는 곳이 중국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한국이 아니니까 못 잡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게 어떤 서버에 의해서 무작위로 지금 문자들이 날아가는데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문자가 하루에도 4, 5통씩 오는데 그게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톡 아시죠? 그죠? 그쪽에서 많이 이제 무료다라고 해서 세상요, 공짜 없어요. 예, 세상 공짜 없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공부하고 예, 공부 많이 살게 됩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웹서핑이나 또는 어떤 그 노란톡방이나 뭐 이런 쪽에 무료 서비스 여러분들 자산, 여러분들 재산, 여러분들 종잣돈을 가져다가 갑자기 몇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아무 대가 없이 준다.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사기죠, 사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세상은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기네들이 바닥에서 사서요, 고점에서 털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정적 때렸으니까 일단 한 6%에서 7% 가까이 만났으니까 이 종목은요 언제 팔을까요? 당연히 14% 되면 팔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종목은요 절대 던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자, 보실게요. 아침에 이렇게 움직였다가요. 자, 일단은 정적 부근에 갔다가 이렇게 흐드러지죠. 그죠? 물론 여기 다시 갔었어요. 그렇죠? 팔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제가 얘기했죠. 얘가 지금 6%에 만났으면 6 더하기 7은요, 13%라니까요.
13%. 그러니까 파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언제 파느냐? 끝까지 지켜서 여기가 14%거든요. 자, 얘기가 0%, 그리고 여기가 7%, 그리고 여기가 10%고요. 여기가 14%인데 시간이 한 11시 반 정도에서 11시 반에서 12시쯤에 갑자기 거래량, 자, 이쪽 거래량과 동등한 거래량이 여기서 분출되면서 이때, 그죠? 우리 이제 식사하러 갈 때 얘네들이 은근슬쩍 올리죠? 그럼 여기서 기분 좋고, 예, 기분 좋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만났을 때 이 노란 색선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황금 색선이라고 하는 이 노란 색선 이쯤, 즉, 시가로부터 여기서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그러면 6.5%입니다라고 하면요. 7%를 더해버리면 어떻게죠? 13.5%니까 14% 이 지점에서 팔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매매를 저는 LED죠. LED야 이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14%를 훨씬 넘는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나 파티가 한창일 때 우리는 접시를 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2000에 일단 7% 수익 실현했으면요. 깔끔하게 기분 좋게 뒤로 돌아다보지 않는 겁니다. 어? 팔았더니 더 가던데? 라는 생각은요. 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바로 초크 포인트라고 그러죠. 자, 지금 보이시는 초크 포인트 회색 화살표가 나온 장대 양봉 거래량 동반해서 거래량이 몇백억에서 대기름 몇천억의 거래량을 동반시켜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들이 종목을 움직일 때 우리는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차트는 이미 지나간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도 지나간 차트인데 그 차트 안에 분봉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색 화살표 안에는 녹색 화살표의 분봉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그때 우리는 매매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대한민국 동학개미 주린이 여러분 잘 보시고요. 에리디아 2042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뭐라고 쓰냐면요. 딜리라고 써 있죠. 자, 딜리라는 종목이죠. 똑같습니다. 딜리라는 종목도요. 그냥 갑자기요. 이렇게 만들죠. 수장님, 여기도 큰 거래량이 들었고요. 아침에 붕 떴다가요. 그냥 바로 이내 내렸어요. 이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붕 뜨면 안 된다니까요. 시가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 이내에 시가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음봉 여기를 시가로 보는 사람 없죠? 음봉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기고요. 양봉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알겠죠? 자, 음봉은요. 시작에서 밑으로 떨어진 거고요. 양봉은 밑에서 올라간 거니까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시가겠죠? 그러니까 음봉 여기가 시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아닌 거죠. 단지요. 웃긴 건 뭐냐면 얘는 어차피 애시당초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 종목 보니까 깔끔하게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뒤로 돌아다 보니까 이 친구가 거리랑 동반해서 이러한 캔들을 만들었으면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른 말로 우리는 예,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이제 매수를 들어갈 때 기존에 2천만 원 들어갈 거 4천만 원까지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 이런 대박 종목인 거죠. 앞에서요. 어떤 이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할 때에는요. 이 종목의 차트에 뭔가 숨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죠? 이 종목도 횡보입니다. 거리랑 없습니다. 횡보입니다. 거리랑 없습니다. 윗꼬리 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거리랑 없이 횡보하다가 갑자기 붕 떴다가 주저앉고, 예,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쇼라고 그러죠. 쇼라고 그러죠. 쇼. 그러고 나서요. 갑자기 이런 그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날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 날을 딜리라는 종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7월 14일 날 0%에 2.13까지 내려갔죠. 즉 0% 시가로부터 저가가 발생하면 시가는 사라지고요. 저가가 시가가
인정이 되는데 그 한도를 마이너스 3%라고 한다. 그래서 성수형이 얘기하는 3714의 매매는 바로 이 매매가 되겠죠. 그죠? 물론 3714 28% 매매가 되겠습니다만 0으로부터 마이너스 2.13, 29.79까지 올라갔다가 22.70 이렇게 발생을 했죠. 거래량은 무려 3,200만 주고요. 거래량, 저 거래대금의 부분요. 거의 800억이라고 하는 그 돈, 이것도 800억 돈, 이것도 거의 한 700억 돈. 예, 그렇죠. 와, 대단하죠. 합치면 한 1,500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친구들이에요. 같은 친구들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친구들이 하는 행위를 똑같이 따라 붙어서 매매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요, 이 캔들의 영역, 즉 캔들에 들어가 있었던 물을 뺀 거란 말이죠. 그죠? 물을 뺐더니 이 표시는 무슨 표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초크 포인트라고 그랬고요. 요 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헌터라고 그랬고요. 요 자리는요, 바로 포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선이 요렇게 들어가는 쇠스랑, 그러니까 종가 중심 시가로부터 이평선이 하나로 모여지는 그림이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캔들에다가 이평선이 역배열로 오다가요, 역배열로 오다가 정배열로, 예,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런 지점에 어떤 캔들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이걸 우리는 수렴이라고 그러죠. 그 이후에는 확장이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그리는 이평선은요, 하나씩 직각으로 들어가서 예야, 직각으로 예야, 직각으로 예야 하고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죠? 이 친구 이 날이라고 반드시 이 날, 이 친구가 이 날짜에 7월 14일 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나간 차트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할 때에 이 캔들 안에 뭐가 들어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럼 바로 LED조 매매라는 녹색 화살표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죠. 가기 전에 가야 될 거 중요하죠.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포인트, 그리고 헌터, 그리고 포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도 보시죠. 자, 38%가 되겠습니다. 대저주 지분은 20% 이하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회사가 무조건 흑자여야 된다. 흑자. 아, 그래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별거 아니에요. 그죠? 9억 정도? 예, 회사 같지 않습니까? 상장된 회사라니까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약 이틀간 1,5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예,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영업이익은 9억이라네요. 우습죠? 그러니까 주식은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만 차리면요, 괜찮아요. 자, 세 번째 보겠어요. 11%에 1,800.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일단 아시겠죠? 이 부분. 오케이. 자, 여기 보시자고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150% 이하라고 얘기했고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1000% 이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11에 1800%. 이거는요, 좋은 거죠. 자, 마지막. 그러면 스냅샷에서 이쪽에 하나, 둘, 셋 재무제표를 클릭해서 들어가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실까요? 유동비율, 부채 비율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이따만큼이고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이따만큼인데 중요한 건요, 스탠다드가 200%입니다. 여기 200%거든요. 다시 한번요. 이게 200%인데 이게 퍼센트가 거의 지금 800%가 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요, 200% 이하에 이런 캔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800%라고 하는 이런 막대 그래프의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는요, 우리는 이거를요, 집중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정상적인 종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볼까요? 이 회사가 얼마냐는 거죠. BPS가 1963원입니다. 그래서 1963원, 1963원을 더하면요, 3926원인데 3000원, 즉 1000원부터요, 5,000원 이하는 호가가 얼마냐면요, 5원입니다. 5원. 예, 5원이죠. 그죠? 5원이니까 3,926원이 아니라 3,925원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요, 자, 내가 중기로 간다라고 하면요, 3,750원이 목표가가 되겠죠. 내가 단타로 이 매매를 매매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요,
25원이 되는 겁니다. 시가 아시겠죠? 시가가. 오케이. 자, 그렇게 아시고요. 아셨죠? 그러면 요거 화면 딱 보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이 안에 어떤 모습이 어떻게 담겼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바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이 종목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꼼꼼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델리를 사랑하시고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주식은요.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예, 그저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는요. 뜬소문 잡으시면 여러분들 큰 재산상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 또 건너뛰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수장입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